슬픔하시네. 상한 마음 오르만지시네. 주 내 위로 되시네. 오늘과 내일 본문인 7장 1절부터 23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논쟁이라는 상황에서 주어지는데요. 1절을 보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장로들의 전통을 근거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명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전통은 사실 율법에 없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상당한 권위를 부여하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 제기를 문제 삼으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전통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을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고 그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진 전통이라면 그러한 전통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전통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하게 하고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정결 예식을 지키는 데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없이 무엇인 척하는 행동을 가리켜 우리는 외식 혹은 위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하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고 거룩해 보이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욕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품보다 평판에 더 신경을 쓸 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두면서 특정한 종교 관습만 따를 때, 나의 덕과 다른 사람의 죄를 강조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과 관련하여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사람의 전통 혹은 너희 전통이라고 표현하시므로 하나님의 계명과 대조하고 선을 그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서까지 자신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질책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간주했을 뿐 아니라 그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감싸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지적처럼 그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에 더 가까워지게 하는 디딤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예를 제시하시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는 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이 계명들을 무시하게 만드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고르반이라는 규정을 언급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물질과 관련해서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들이 그 물질 여전히 소유하고 있어도 부모에 대한 물질적 공경의 의무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번 맹세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슬 수 없다는 율법 규정을 근거 삼아서 고르반이라는 전통은 매우 편리한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족 부양을 회피하는 핑계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절대 우리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핑계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하나님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하나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다른 율법을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 자체를 폐기 처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자신들의 규정을 추가해서 이것을 따르도록 강요했습니다. 마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규정을 덧붙여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큼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오만일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준을 따르게 한다면, 그것이 신앙이라고 강요한다면 이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런 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의 행동 지침을 찾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행동 지침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다른 사람의 삶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도록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길 말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던 무엇을 하지 않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